안녕하세요. 오라매플입니다. 태국에서 사온 장난감들 개봉기 재밌게 보셨었나요? 아직 남았습니다. 태국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왕구 도매거리에 보면 인형 옷도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짜잔! 요런 6개월 사이즈의 인형 옷인데요. 가격이 160바트 2개, 120바트 하나인데 요거는 약 5,0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각 5,500원, 6,000원 정도? 네, 자막에 환율 계산을 해볼게요. 160바트라고 써져 있는 거 두 벌을 구매해 왔습니다. 저희 집 리리는 21cm에 6개월 사이즈 구체관절 인형이에요. 그래서 밥이랑 같은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옷들을 구매해 왔는데요. 사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리리한테 꽤 크게 생겼어요. 자, 리리 키가 이렇고 이 세일러문 의상은 이렇게 큽니다.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요거는 엄청 커 보여요. 바비가 이렇게 컸구나. 그렇구나. 요거는 짧으니까 또 디자인이 딱 맞춰서 입을 필요는 없는 디자인이라 요거는 맞을 것 같은데 요 두 가지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죠. 저희 유댕이들 중에 굉장히 마른 타입의 바디가 있어요. 에일린돌의 루나 타입입니다. 이 아이가 키 27cm에 유댕이 사이즈긴 한데 굉장히 마른 편이고 약간은 성숙해 보여요. 물론 바비 인형에 비하면 키도 조금 작고 몸이 살짝 더 통통하겠지만 요거는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입혀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리리한테 맞을 수 있는 것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리는 왕구 파는 가게를 가면은 네, 뭐 리카 사이즈나 바니 사이즈 이런 옷들이 간혹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 필요 없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입혀보고 있습니다. 잘 맞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에 종이로 바디가 들어있네요. 벨크로가 달려있고 종이 바디 뭐지? 대칭이 하나도 안 맞아. 직접 잘라서 넣은 듯. 핀이 여기 있네. 해바라기 핀. 이렇게 대보면 하하, 상체가 상당히 길어 보이긴 하더만 한번 입어나 봅시다. 이거는 포켓 사이즈 티셔츠인데 리리한테도 들어가요. 가끔 리리가 무슨 사이즈인지 질문하시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리리는 바니바니의 리틀 바니 사이즈입니다. 키가 21cm라서 유딩애들보다도 작고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6개월 사이즈 뭐 바비라든지 리카라든지 미미 인형 그런 아이들보다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많이 마른 편이에요. 아주 짧고 붓게 나온 옷들만 입힐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맞아 보이지 않나요? 여기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미리 몸까지도 착 붙게 되고 소매가 긴 소매로 딱 떨어지게 되네요. 치마가 이 부분이 좀 짧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벨트를 해준다든지 제가 살짝만 수선해주면은 리리 옷으로 충분히 예쁜 옷이 될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이 핀은 리리 얼굴만 한데 이렇게 제가 이 머리띠를 왜 해놨냐면 이 가발이 잘 어울리는데 헤드캡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자꾸 훅훅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띠로 고정해 놓느라고 이렇게 머리띠를 계속 씌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옷들은 리리한테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 집 리나에게 입혀보도록 할게요. 리나한테도 굉장히 길이가 길어 보이는데 이걸 어쩐다. 뭐지? 스타킹을 여기다 집어놨네? 스타킹에 위에 단을 안 집어놨군. 이렇게 똑 잘라놓으셨어.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엉덩이 부분이 좀 작네요. 속에 입은 바지를 벗기고 마저 닫아봐야겠어요. 살짝 내리니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바지를 벗고 짠! 모두 입혔습니다. 뒤에가 정말 겨우겨우 다치긴 하지만 리나는 무난히 입을 수 있었어요. 아마 다른 유딩이들은 못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아까 그 포장된 상태로 보는 것보다 입혀놓으니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태국에 가면 흔한 교복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주름치마가 잡힌 그런 원피스 종류 교복들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딱 태국 스타일이었어요. 길이감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입은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괜찮죠? 리나한테 딱 맞는 옷 생겼네? 자, 그럼 이 옷도 한번 입어봅시다. 요거는 작을 것 같은데? 아니,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야.
요거는 세일러문 교복 같은 느낌의 옷이에요. 근데 방금 요 옷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는 리리한테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벨크로로 다룰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 리나한테는 절대 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아우, 사이즈를 다른 걸로 사왔구나. 아까 종이 바디랑 같은 모양인 걸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은 사이즈고 이게 크게 나온 거였네. 그러면 니리가 입어보도록 할게요. 허허, 바느질이 막 다 뜯어주고 있어. 에이, 치마. 오, 생각보다 길이가 괜찮네? 지금 허리는 너무 많이 커서 이걸 어떻게 고정시켜야 되나? 그냥 대충 이렇게 감싸놓고 길이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니리 옷 입힐 때 힘든 거는 얘가 손을 다 벌리고 있어서. 아, 다는 아니지만 새끼손가락이 벌어져 있어서 여기에 자꾸 실이 낍니다. 그래서 옷 입히기 너무 힘들다는 거. 아, 주먹손으로 바꿔줘야겠다. 어이구야, 니리한테 딱 맞네? 오. 이 옷이 무슨 사이즈로 나온 옷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치마는 굉장히 크고 윗도리는 딱 맞아요. 어? 사이즈가 왜 이래? 그러면 손토시... 어? 뭐지? 이게 스타킹이고 이게 손토시 같은데 막혔어요. 그치? 끝이 막혔습니다. 벙어리 장갑이잖아. 이걸 끝을 잘라줘야 손토시로 쓰지. 에잇. 이걸 신어봅시다. 짜잔, 뒷모습. 희한하게 치마는 허리의 1.5배 정도, 굉장히 치마 허리품이 큰데 윗도리랑 딱 맞아요. 응? 이상해. 도대체 무슨 인형의 사이즈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감이 깨끗하지 않아서 막 실밥이 자꾸 튀어나오고, 사이즈는 얘보다 원래 더 키 큰 인형 거였을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어쨌든 예상외로 리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리리한테 맞는 사이즈 옷이었습니다. 오, 리리도 옷이 생겼구나. 물론 저렴하게 샀긴 했지만 제 손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수선을 해야 더 딱 맞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잘 맞는 옷으로 골라오게 돼서 나름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저렴하잖아요. 요거 세 벌 해서 2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물론 제 손을 조금 필요로 하긴 하지만, 다음에도 저렴하고 예쁜 거 구매할 때는 정말 꼼꼼히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해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란베필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